선생님 지금부터 도형 얘기를 할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에다가 천상 말합니다. 새로 배우는 도형은 없어요. 알겠나요? 그럼 여기 와서 배우는 도형은 뭐 하느냐? 중학교 때는 일반 도형만 배웠는데 여기 와서는 좌표를 입힙니다. 여러분 도형에다 좌표 입혀본 적 없어요? 그래프 같은 거만 해봤지. 도형에다가 좌표를 입혀서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을 하나 배우는 거예요. 물론 모든 문제가 좌표를 입힌다고 쉬워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논리는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냥 X축에다가 Y축에 좌표 입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X축 알고 Y축 알아요. 그때 여기 점이 하나 있대요. 자, 이 점을 X1,Y1이라고 합시다. 자, 이 점을 B란 점이 있는데 X2,Y2래요. 그럴 때 뭘 구하고 싶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요. 아니 뭐 이렇게 잘라서 수직을 잡으면 얘가 얼마일까요? 얘는 얼마예요? 어째요? 어떤 새끼예요? X2. 자, 이 거리 얼마예요? X2. 절대값이라고 쓰는 겁니다. 절대값. 왜냐면 이게 표현상 의미라서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물론 오른쪽에 있으면 쓰겠지만 내가 그림이 대충 그린 거니까 아직거든. 얘는 얼마인데요? 얘들이 미친나. 얘는 얼마예요? Y2. 이 거리는요? Y2-Y1. 절대값은 아니고요. 절대값. 그럴 때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 아니에요? 자, 절대값 제곱한 의미가 있나요?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은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값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 제곱해봤자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요. 답이에요. 아, 좌표가 주어질 때의 두 점의 거리 구하는 방법. 결과만 따지면 어떻게 하면 돼? 수학 공식은 영어다나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야.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하면 되나? 누투? 뭐 이용한 건데? 피타고라스. 뭐 대단한 얘기야? 대단한 얘기 아무도 없어. 아, 좌표상에 저 두 점이 찍혀 있으면 거리를 절대 구하면 되는 거구나. 아, 피타고라스. 어려운 얘기 아닌가 보다. 오케이. 두 번째. 내분점. 내분점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래요? 여기 X축이 있어요. 이 점에 A가 있고요. 이 점에 B가 있습니다. 내분점은 뭐냐면 선분 AB 안에 내가 안내자 안쪽은 내자 분할하는 점이야. 안쪽에 점이 하나 있어서 이 점을 기점으로 몇 대 몇 잘리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가 내분점 안쪽에서 쪼개는 점. 몇 대면 나오겠지. 이 점을 내가 n대n이라고 할게요. 참고로 내가 도형 풀 때 앞으로 숫자를 쓰고 동그라미 쓰면 몇 대 몇입니다. 나는 그래요.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든 기호야. 그냥 3 쓰면 길이가 3이라는 얘기고 3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대2란 뜻이라고. 나는. 오케이? 그럴 때 이 점의 좌표 얼마일까요? 가 관건이야. 그러면 이거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해보는 거야. 공식을 외우지 말고 그 과정에 답이 있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 X축이 있어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7이래. 이거를 2대 3 내분점을 하는 이 안쪽의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1로부터 오른쪽을 갔죠? 우리가 오른쪽 가면 더해요? 빼요? 더해요. 자, 이래서 더해요. 얼마만큼 갔어요? 이 전체가 얼만데요? 6.
6을 5로 나누면 여기 한 칸인가요? 예. 한 칸? 예. 전체 길이가 5, 6인데 이걸 5등분을 했어 이렇게. 그럼 이 말이잖아. 그게 한 칸 아니에요? 1대에 해당되는? 근데 몇 대인데? 그럼 곱하기 아, 답일 것 같은데 여기.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런 거예요. 해볼까? 여기? 자 A로 출발해서 거기 가겠다. 얼마만큼을 B-A를 M 더하기 N으로 나누면 여기 한 칸입니다. 이 말 이해돼요? 몇 칸 가야 돼요? M칸. M칸을 해서 정리를 좀 해요. 통분할게요. M 더하기 N B-A 그 다음에 M을 곱해줘야죠. 더하기 A 곱하기 M 플러스 M. 맞아요? 정립합시다. M 더하기 N. 여기가 보니 뭐 이상하다. 뭐 이상해. 틀린 거 같아. 시 이상해. A에다가 M 더하기 N 더하고 여기가 M만큼. 맞는데? A로부터 M 더하기 N을 나눠서 B-A를 바라 곱하기 M. 맞는데? 얘가 M. M. 맞네. AN 플러스 BM. 이게 답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공식을 가끔 딴 책에 보면 애들이 워낙 헷갈려하니까 이렇게 에버라라고 돼 있어요. A와 B를 N 대 N 내분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곱해요. MB. 곱해요. NA. 더해서 이거 더한 걸로 나누세요 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공식 애우기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해도 괜찮아요? 어? 해도 괜찮다고요. 단 순서 바뀌면 안 돼요. A와 B를 N 되니까 N을 먼저 써야 되는 거야. 대각선 곱해서 더한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한 걸로 나누자. 자, 공식을 애우기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분점. 그러니까 이 내분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요 과정이 좌표이거든, 좌표. 아,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 두번씩 해보라고. 뭐 이런 것도 괜찮지. 공식만 결과만 외워서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이거를 그대로 확장할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원점이.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래요. 이 점의 좌표가 X2, Y2랍니다. 그럴 때 A, B를 직선으로 이었을 때 어딘가 한 점을 잘라서 M 대 N 내분시키는 이 점의 좌표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말을 좀 확장하면 이렇게 돼요. 얘를 끌어내리고 얘를 수직 끌어내리면 얘도 N 대 N 되나요? 왜냐면 얘를 똑같이 수직을 쫙 밀면 이게 닮은 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가 N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건 여기가 X1이고 이게 X2니까 X끼리 내분점 M 대 N 해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얘처럼. 맞아요? 이 말 이해돼요? 다시 얘가 y1이고요 얘가 y2예요. 그럼 이 점의 y좌표에 대해서도 끊어보면 이것도 n 대 n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도 n 대 n 유지가 되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결국 뭔 말이에요? 아 x끼리 n 대 n 계산해서 얘처럼 좌표 날 거고 y끼리도 해서 구하면 되더라. 틀린 말인가? 이해돼 뭔 말인지? 아, X는 X끼리 하고 Y는 Y끼리 해라. 얘처럼. 이게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 좌표야 좌표 전부다. 이해했지 뭔 말인지? 외분점도 있어요. 외분점이라고 하는 건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요. 여기가 A가 있고 스몰 A,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대요. 외분점은 안쪽 말고 바깥. 외분점.
바깥에서 자르는 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말고, 여기나 여기 중에 어디 한 점을 잡아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몇 대 몇. 이걸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선분의 바깥에 있는 점이 A와 B를 몇 대 몇 거리를 이루냐가 된다고. 이해했어요? 물리파프 하는 거야. 얘가 1이고요. 이게 3이에요. 이게 A라는 점이고요. 이게 B라는 점입니다. 자, 그 예를 들어, 예를 든 거야. 2대 1로 외분하는 점, 어디 있을까? A와 B를, A와 B는 A부터 따지는 거야, A부터. A부터 B. A와 B를, 선분 A, B를, 같은 말이야. 선분 A, B를, 그럼 A가 먼저야. 2대 1로 외분하는 점, 어디 있을까? 이쪽에 있어. 2대 1이니까 A까지 더 멀어요. 이게 더 멀다고요. 이렇게 해야 2대 1 나와요. 이 말 이해돼요? 얼마일까요, 여기? 5겠지. 2대 1이면 얘랑이랑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두 칸 갈 때 얘랑 한 칸 간다, 이 말이거든. 이 말 이해돼요? 만약에 A와 B를 1대 3 그러면 이쪽에 있겠지. 그래서 A가 더 가까우니까 1대 3 된다고. 얼마일까? 여기일 것 같아, 그죠? 1대 3이면 요거를 두 칸을 쪼개요, 이렇게. 뭐 한 칸, 두 칸, 세 칸이야. 세 칸 대 한 칸,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쪼개면 이게 2거든요. 그럼 이게 한 칸이에요. 그럼 한 칸만 가면 되지. 원점이겠네요. 이 말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런 느낌이라고, 외분점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공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수학 재미 하나도 없어서. 공식은 왜 필요한 거야? 우리가 공식이라고 하는 거 왜 해?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하지 말고, 이건 워낙 자주 나오니까 실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빨리빨리 할 때 필요할 때 하는 거야 라고 만든 것 뿐이야,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거랑 과정을 이해하는 거 완전 다르다. 자, 이 얘기를, 야, 그러면 선생님 좌표가 나왔을 때 어떡합니까? 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모두 이렇게 X라고 할게요. 자, 이걸 M대 이렇게. 얘 얼마일까요? M이 M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A, X가 이쪽에 있는 거 맞나요? 얘가 더 크니까 A가 더 멀어야 돼요. M대 N 할 때. 이 말 이해돼요? 그럼 이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논리가 이래요. 봐요. 이 길이가 얼마예요? B-1이에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요거를 M-N로 쪼갤까요? 뭔 말인 거 아니? 얘가 7일 때 얘가 3이라고 해봐요. 그럼 얘 얼마가 되지? 4. 그럼 나눴다는 얘기는 이게 한 칸을 보겠다는 얘기거든. 그 말 이해 돼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총 7칸이고 얘가 4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총 이게 M칸이고 이게 N칸이야. 그럼 이게 몇 칸이겠냐고. M-N칸을 나눴으니까 이게 한 칸이야. 9로부터 B로부터 갈 거야. 몇 칸을? N칸. 답인데? 아니 뭐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잘 안 되시면,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은 이게 숫자랑 하는 거랑 문자랑은 되게 틀려요,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이 있고요, 이게 4입니다. 그런데 이게 5대 2를 만족하는 이 점의 좌표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다 하자. 그냥 그렇게 방법으로. 자, 4, 5, 1 빼면 얼만데? 3. 3을 이게 두 칸이야? 그럼 이게 몇 칸 남았어? 그럼 이게 이해가 좀 쉽지. 아, 한 칸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1. 총 다섯 칸 대 두 칸이니까 얘는 세 칸일 거란 말이야. 그럼 세 칸을 3으로 나누면 한 칸 나오겠지, 한 칸. 한 칸이 얼마인 거야? 1인 거라고. 근데 4로부터 몇 칸 더 가야 돼? 4로부터 더해 두 칸. 답 얼마일까? 6. 6관정이라고. 물론 이렇게 해본 적이 없겠지만.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지, 여러분. 중학교 때 워낙 이렇게 안 가르쳐준 거야. 공식만 해오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망치는 거야. 근데 이 과정과 이 과정이
똑같다고 느껴지면 돼. 숫자 갖고 하는 거랑 문자 갖고 하는 게 되게 느낌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다 문자 갖고 장난치는 거죠. 이런 걸 내느니 누가 본능했어. 그러니까 숫자를 내면 여러분들은 짜맞추기가 가능한데 문자를 내면 못해, 그렇죠. 과정은 똑같아. 이게 고등학교 수학의 난제야. 요게 이제 언제 터지냐? 2학기 때 가면 터져. 숫자에 가면 딱 잘 실은 것 같아. 요게 써지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거든.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하잖아, 이걸. 통분을 해, 내가. 그럼 m-n. 그럼 여기다가 b-a에다가 n 곱해주고, 여기는 b에다가 또 이걸 곱해야죠, m-n을. 곱해서 이걸 통분 좀 해주면 m-n분의 어떻게 되냐, bm. 오, 예, an. 이렇게 나와. 요 식이 여기 있어. 아, 근데 과정은 그래. 증명식.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가 애우듯이 일반 책에서 애우고, 아직은 이 공식 생각 복잡하니까, A 대 B를, A와 B를, M 대 N 왜 분하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대각선 곱하시고,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이번엔 빼고, 뺀 걸 남기시고. 이게 이거예요. 같죠? 같아요. 맞아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애우기 쉽게 하는 거야. 또 당장 공식이 안 해보시면 이거라도 좀 친해져요. 이렇게라도. 하지만 이유는 알자. 그러면 외분점 구할 때 1대1 외분점이 있을까? 여기가 A고 이게 B야. 1대1 외분점이 있을까? 어딘가 밖에 점이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돼. 미친놈 아니야 이거? 1대1 외분점 없는 거야. 있을 수도 없는 거야. 그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계 충실하고 공식이라고 하는 거 한 번 정도 만들어 보고 나서 좀 우선은 기억을 해놔야지. 기억하기는 어쩔 수 없지. 그럼 자주 나온다니까. 대신에 원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그러면 이 과정을 그대로 좌표평면에 입히면, 우리가 하는 건 좌표평면이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런 수직선을 1차 평면이라고 그래. X축만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걸 2차 평면이라고 해서, 이건 평면좌표라고 그래, 이걸. 앞으로 이렇게 축 하나 또 만들기도 해요. 그걸 공간좌표라고 그래, 공간좌표.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생 만들고. 여기에 외분점이 끼면 내용은 똑같아. 아니, 뭐, 얘가 A단점이 있고 B단점이 있대요. 근데 이게 연장선을 쫙 그려, 직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밖에 어딘가 항상 직선상에 사는 거야. 외분점, 외분점은 밖에 어디가 점을 잡더니 m 대 n 되는 이 점의 좌표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얘를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고 끌어내려보면 이것도 m 대 n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단원비니까. y를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고 끌어내려봐도 어차피 m 대 n은 되겠지. 그러니까 아, 이거는 평면좌표는 x는 x끼리 하고 y끼리 y끼리 해서 계산 두 번 하면 되나 보다. 이 말 이해하나요? 예를 들면 어딘가 좌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1,2라는 점이 있고요. 이 점이 3,6이라는 점이 있다. 그럴 때 이 점과 이 점을 A, B라고 할 때 이거를 2대3 외분점 찾아봐라. 2대3이면 어느 쪽에 있을까? A. 이쪽에? 2대3이면 여기서 2대3이라는 얘기니까. 그치? 내 말 이해돼요? 아, 2대3대는 이 점에 좌표 구해보세요 라고 냈다 치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럼 어떡하자고? X는 X끼리. 1과 3을. 2대3 외분점 시키자. 곱해요 6, 곱해요 3, 빼래요. 이거를 2에서 3 뺀 거 놔두십니다. 아까 애우기 쉽게 준 게.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 나온다. 아, 이 점에 x값은 마이너스 3인가 보다. 이 과정을 y끼리 하면 또 하십니다. 2와 6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a가 무조건 먼저니까. 2와 6을 2대3 외분시키세요. 6이 12. 6 빼서 이거 뺀 거로 또 나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인 거. 아, 이거 마이너스 6인 거.
이렇게 구한다. 내 말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애용기식한 거니까 우선은 저 공식을 그냥 애용 헷갈리니까 이렇게라도 버릇을 들여놓으라고요 하는 과정이야. 근데 내 생각이야. 나는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는 걸 싫어해. 왜냐면 왜? 독특해야 돼. 그래야 내가 좀 멋있어 보여 라는 걸 인생 모토로 살고 살아. 이제 3이야? 그러면 이게 몇 칸이야? 몇 칸이야? 한 칸? 한 칸? 그럼 얘는 몇 칸가? 그럼 이 길이를 두 배 하면 이 길이 나오려나? 아니 이게 2대 3이면 1대 2나 같은 말 아니야? 기분 안 좋아? 아, 내 생각이라고. 그러면 얘가 한 칸 갈 때는 몇 칸 가야 돼? 두 칸. 근데 X가 3에서 1로 갈 때 이 한 칸이 이만큼 줄었지? 그럼 얘는 얼마 줄까? 4. 맞네? 이래서 4 빼니까? 그냥 내 생각이라. Y값이 한 칸 가는 동안에 6에서 2가 된 거야. 몇 칸 줄었어? 네 칸. 얘는 몇 칸 줄어야 돼? 8칸. 어때? 이런 것도 괜찮네. 이런 얘기 하고 서구는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지는 못한다? 이걸 써먹으려면 연습해야 돼. 아, 들어보면 괜찮아 보여. 들어보면 저 새끼 똑똑하네 생각보다. 이럴 수도 있다 그지. 근데 수학은 내가 하는 수학과 여러분이 하는 수학은 달라. 그동안 나랑 나 보기 전까지 니네 수학을 몇 년에 왔는 거였어. 그렇지만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찾으라. 울지 마. 왜 또 울어? 응? 선생님 가슴 아프게. 감동받았어? 오 마이 갓. 그러면 그 중점이다 중점. 아니 이 A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2,3이고요 B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5,7이에요 그럼 AB 사이에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중점 어? 중점 몇 대 몇이야 이게? 1대1. 1대1은 더해서 반이야. 더해서 반이라고. 중점의 가장 기본 개념이 더해서 반이야. 얘 각 X값 얼마일까? 2분의 7. 더해서 반이라고. 1대1이면 얘 3, 7 이거 얼마일까? 5. 어려운 말이야? 1대 11점, 중점, 같은 말이라고. 오케이? 중점에서 구하는 방법 1대 11점 해보면 더해서 반이야. 공식이 그냥. 얘 돼? 삼각형 얘기하는 거죠. 무게중심 알아? 처음 들어? 알아? 모른 척 하지 말고. 처음 들어? 몰라? 알지? 삼각형에 오심이 있다며. 이거. 삼각형에 오심이 있다며. 갑자기 우는 이유는? 네? 1번! 무게중심. 2번! 내심. 3번! 외심. 4번! 등심. 아, 소고기 등심. 배고파. 이게 아는데 장난을 쳐야 웃을 수 있는 건데 진짜 모르는 것 같아서. 수심, 방심. 아 들어오는 거 봤어. 나 들어오는 거 봤어. 그래 얘기 한번 하자. Look at me. 이 삼각형 오심 얘기는 고등학교 때 나오잖아요. 이미 중학교 때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뭔지는 알아야 돼. 첫 번째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얘들아?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도 이건 하겠다. 이 꼭점에서 반대편 중점하고 이렇게 있지? 또 여기서 반대편 중점하고 또 있지 이렇게? 또 이렇게 있지? 그럼 중점 나오지?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얘를 뭐라고 그래?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이 이거 삼각형이라 생각하고 책받침을 생각하고 내가 펜을 여기다 딱 대면 안 서있는다 이거 원래. 이게 무게중심이 왜?
그런데 우리 무경희 씨만 이게 몇 대 몇이죠? 2대 또 물어보겠지. 왜? 수학은 그 이게 시작인가 동시에 끝이야. 밟으면 죽을 거 아니야? 뭐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 닮은 꼴이야? 나도 뭐 그건 아니겠다. 어디가 닮음인데? 아 이게 닮음이야? 이게 닮음이야? 나 생도만 봐도 안 닮았다. 하여튼 중학교 좀 즐거우셨어요? 많이 좀 남아요?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나요? 같아요? 왜냐면 밑변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높이야 이렇게 세울 거니까 마찬가지 아니야? 넓이 같은 거 맞지? 그러면 이 넓이하고 얘랑도 넓이가 같은다. 같아?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친 거 넓이가 같겠네? 근데 얘랑 얘랑 넓이 어떨까? 같아요. 왜? 같잖아. 마찬가지 밑변 같고 높이 같을 테니까. 얘하고 얘도 같나요? 어차피 밑변이 같고 높이와 마찬가지겠지. 여섯 개 다 같나요? 놓쳤어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며. 같다며. 얘네도 같다며. 빼. 그럼 이거 두 개 합친 거랑 같지? 같지? 얘랑 얘랑 같, 야, 이것도 합친 거랑 이것도 합친 거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둘 똑같다며. 반. 둘 똑같다며. 반. 에너지 같네? 둘이 같지, 둘이 같지, 계속 같아. 계속 다. 처음 들어? 처음 들어? 미쳐버렸다. 왜 모든 고1들은 이런 걸 모를까? 어?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와 얘 넓이는 1대2인 거야. 왜 1대2냐? 연장선 그으면 높이가 같으니까 2대1 돼서 넓이도 2대1인 거야. 그래서 이게 2대2.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 뭔 얘기 하지. 그다! 내심이 있다며, 내심. 내심이 뭔데? 아, 안쪽에 있는 점이야? 내심이 뭔데? 삼각형이 존재하면 내접원이 반드시 하나 있어요. 내접원. 세 변에 접하는 원이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세 변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하나 있어요. 거기에 중심을 뭐라고 해요? 내심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접원의 중심이 내심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시험 많이 나와요.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겠네요? 네. 반지름이니까. 접점하고 이건 반지름 아니야. 접선이 되면 수직이 되어야 되는 거. 됐어? 이렇게 잘라보시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세요.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뭐라고 해요? 각의 이등분선. 또한 얘도 그려보시면 이 각과 또 이 각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내각의 이등분선. 또 여기도 연장선 그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도 해요. 정, 수학은 정의가 있고 정리가 있어요. 정의는 약수 쪽에 넣어. 내접원의 중심이 정의야. 정의는 그로 인해 생긴 파생되는 조직들.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게 정의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좋아. 다 좋아. 한 번만 그려봐. 이거 시험에 무지 나와. 내가 미리 예고했어. 삼각형이 있어요. 외접원도 있으면 외접원.
새 꼭지점을 지나가는 원은 반드시 하나 있어요. 그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런 원을 외접원이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외접원. 이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외심이라고. 자, 외심은 어떤 이론이냐? 수직을 끊으면 이게 이등분 됐어요. 형이니까요. 다시 해서 수직을 끌어내리면 또 이등분 돼요, 변이. 또 수직을 끌어내리면 또 얘가 이등분 되고. 그래서 요 이등분선, 이거를 변의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십니다. 그러다 보면 요 외심에서 보면 요게 반전이거든요. 그건 다 같아요. 기본 그림이에요, 기본. 알겠다, 중요하다고 내가. 수심이 있어요. 삼각형의 꼭점에서 반대편 수직, 반대편 수직, 반대편 수직을 하면 반드시 해서 한 점이 만나요. 이걸 수심이라고. 이건 어렵지 않죠? 방심은 들어봤나요? 나왔을 텐데. 고등학교에 방심은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니네 중학교 시험에 나왔을 텐데. 내가 중학교 책을 본 적이 없긴 했지만 방심은 이렇게 합니다. 얘를 연장선 그리시고 연장선을 그리면 여기와 여기에 여기 접하는 원은 반드시 하나 있대요. 거기에 중심을 방심이라고 그래요. 아, 안 봤어요? 본 적 있을 텐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이쪽에 접하는 원이 또 있어요. 이렇게 방심. 거기에 중심을 방심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쪽 또 있어요. 여기 접하는 원이 또 있으면 이렇게 접하는 원이 크겠죠? 그 중심을 방심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안에 방심은 세 개가 존재를 해요. 처음 봐요? 그래서 이 점에서 얘가 접점이고요. 이게 접점이면 이 길이와 이게 같아요.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똑같아요. 여보세요? 원이 있는데요. 뭐 얘가 계속 길어져.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리시면 접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겹점이. 접점은 중심하고 얘는 무조건 수직이 되시면 이렇게. 그럼 이 길이와 이게 같아요. 왜? 합동이거든요, 주인. 그래서 이 점에서 이 길이 같다고요. 그러면 얘도 여기랑 여기 길이랑 같아요. 그러면 삼각형 요 둘레라는 거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같아요. 그런데 다시 얘랑 얘랑 또 똑같아요. 왜? 접선이거든요. 야, 너네들 진짜 뭐 단체로 몰라요. 뭐 이런 그림 처음 봐요? 본 거 같아요. 온라인. 미쳐버렸다. 그러니 애들이 고등학교 때 와서 교육을 그렇게 못하지. 아, 농담 아니고 도영은 많이 친해져야 되는데 도영을 잘라도 보고 붙여도 보고 지랄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열심히 좀 해. 내가 해준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하려는 얘기 합시다. 아, 하다가 언제 할지 모르겠네. 이 점을 라지 x1, y1 잡혀준 거야. 라지 b x2, y2.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는 좌표입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풀이법도 있고 좌표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뭐가 편할지는 몰라. 판단은 여러분이 해. 좌표입해서 푸는 게 쉬울지 그냥 하는 게 쉬울지 판단 여러분이 한다고. 자, 이럴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를 구하고 싶은 거야. 내 말 이해했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거든.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그럼 연장선 그리면 이게 중점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 얼마예요? x2 더하기 x3 더하기 나누기 반인가요? y2 더하기 y3 나누기 반.
맞지? 이 점의 계산 표거든요. 중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됐어? 몇 대 몇 대? 아까? 어, 이거 다 알더라. 이유는 몰라도, 그지? 이 대 11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공식을. 네 분자이면 더왔어요. 더한 걸로 이 2가 여기다 곱해. 그러면 x2 더하기 x3가 되고, 요 1은 이렇게 곱해요. 이게 좌표. 아까 공식을 하든지. 난 공식 안 써요. 잘 붙여놔서. 왜 재미없어요, 그것도. 그냥 하면 되지. 다른 게 4. y끼리. 두 배 1이 곱해요. 반대편끼리 곱해요. 곱해요. 이게 잡혀요. 아, 결과를 따지니 어떻게 된 거야? x끼리 3개 다 더해서 나누기 3. y끼리 3개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나온대요. 뭐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아, 이게 무게중심 좌표가 필요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구나. 까지야, 그럼. 단, 직접 좀 해봐. 제발. 손으로 해보라고. 결과만 외우면 아무 도움 안 된다. 오케이? 별 얘기한 건 없다. 내가 대단한 얘기는 없다. 서구야, 그치? 응? 어, 꾸덕꾸덕꾸덕. 아, 좌표가 구워지면, 새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무게중심 좌표를 저렇게 구하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끝! 다음 시간까지 지금 유형 1, 2, 3까지가 도형 얘기니까 문제 몇 개 있어? 135개. 나 뒤지를 하고 뭐요? 아 이거 스텝 1이요? 18번까지 18번까지만 해. 또 여기까지.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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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개미. 경찰이지. 여기 봐. 봐봐. 새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각 B가 수직이래. 그러기 위한 B에 대한 좌표 A값 얼마, C 좌표 A 얼마냐? 이게 문제야. A 알아? 몰라요. 몰라요. 1,1과 A,A는 같은 직선상에 있겠다. 야! 네, 맞습니다. Y는 equal to X를 그려. 여기쯤에 1,1이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공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 그 다음 B라는 점 몰라. 여기 A,A라고 해. 잘 모르니까. 대충 그린 거야. 감만 잡으려고. A 플러스 1이면 얘가 좀 더 같다는 얘기네? 네. A 플러스 1은 얘가 A니까 1만큼 더 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만큼 있나 보네. 근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직은 몰라. 나도 A 모르지만 대충 그려본 거라고 이렇게. 아마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그려봤더니 진짜 그림 이상하다. 이게 수직이야. 왜? 대충 그렸으니까. 대충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이 많이 있을까? 아니요. 뭐 하나 있을지 되게 모르지 아직은 솔직히. 고등학교 풀이의 가장 기본기. 하나 있다고 풀면 답이 두 개 넘게 있는 거예요. 다시. 고등학교 풀이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한 개 있습니다 라고 풀면 답이 두 개면 두 개 있는 거다. 세 개면 세 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몇 개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A를 잘못 찍으면 이렇게 그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자, 얘가 수직이기 위한 A 구하세요. 이게 문제야. 어떻게 할까? 벌써 이미 난관에 복사하고요. 좌표 입힌 것 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그래, 피타고라스. 가장 만만한 거. 이길 얼만데? 루트 A-1제곱 더하기 A-1제곱. 아까 배운 거 아니야? 자, 이길 얼만데? 루트 A제곱 더하기 4.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됐어? 이길 얼만데? 루트 1 더하기 A 플러스 1제곱. 됐나요? 그럼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하면 이게 제곱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랑 똑같은데 좌표만 입힌 거라고 지금. 그럼 얘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4는
얘 제곱하니까 2a제곱에 더하기 2 더하기 요거 제곱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얘 하나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2a제곱에다가 4도 지워지고 그러면 플러스 2a는 0인가 보다 아 a는 0 또는 마이너스 1인가 보다 a값 두 개 있네 그런데 A값 얼마냐? 0. 아,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A가 풀고 나니까 값 두 개 나오는데? 이거 지우고 2A제곱에 2A 맞잖아 그치? 그럼 A 0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야? 그렇대? 마이너스면 답이 아닐까? 계산 틀린 거 있니? 틀렸네. 틀렸네. 아우. 아, 네, 틀렸네. 마이너스 4a 플러스 2 플러스 a 제곱에 2a 플러스 2. 이거 지우고 2a 제곱 마이너스 4a는 0. 그럼 a는 0이거나 또는 2이거나. 맞게 쓴 거 맞죠? 이상한데? 뭐가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해? 산수가 안 돼! 야, 도와줘! 이거 마이너스 4a 아니야 이거? 플러스 2a, 플러스 2 맞지? a제곱 지우고 2a제곱 마이너스 4a 2a 플러스 맞는데? 그럼 답이 a가 0이거나 1이거나 잖아 1은 왜 안 돼요? 1이랑 똑같아요 같은 점 돼서 안 돼요 그래서 답은 0 맞는다. 자, 5번. 그냥 문제가 이래요. 이게 가장 흔해 빠진 문제다. 그냥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려본 거예요. 근데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0이 있고요. b라는 점은 4,0이 있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좀 정밀하게 그릴 때가 있고 대충 그릴 때가 있어요. 대충 그리는 건 아까처럼 값만 보려고 하는 거고 좀 정밀하게 그리는 건 그림이 확실하게 자세히 그려야 답이 나올 것 같으면 그리는 거야. 판단도 여러분이 합니다. 대충 그릴지 정확하게 그릴지 하지만 많이 해봐야 보여요 많이 해봐야 자 A가 있대요 근데 어딘가 P가 있나봐요 P는 어디 있대요? Y축에 있대요 그럼 P 어디가 있대요 이렇게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럼 이 점에서 앞에 뭐라고 쓸까요? 제로 콤마 뭐 A 그럼 만들어서요 이게 Y축에 딱 표현해준 거잖아 X 0이겠지 그랬더니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하면 맞지? BP 제곱하면 AB의 제곱 나온대요 이게 뭐라는 얘기야 이거? 직각수 이거 직각을 하지 않고 수직이라고 하는 거야 수직 응? 수직 두 개의 성분이 수직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이 점 어딜까? A값 B 해보면 두 개 나온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얘 길이 얼만데요? 루트 5. 4 더하기 a제곱. 이해되지 뭔 말인지? 이 길이 얼마야? 6. 고민할 필요 없지? 이 길이 x끼리 빼서 제곱 루트 5. 16 더하기 a제곱. 이거 더하기 이건 이거 나온다면? 제곱해 더하면, 제곱해 더하면 2a제곱 플러스 20은 이거 제곱이 36 나온대더라 A제곱은 8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두 개 나오지? 아, 두 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를 딱 풀면 답이 두 개 나온다니까 물론 아까처럼 답이 아닌 건 빼야 돼 응? 그 판단도 본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여기 2루트일 때 마이너스 2루트일 때 점 두 개 있나 봐 당연하지 위아래 두 개 있겠지
위에도 수직이면 아래도 수직이지. 왜 대칭이니까 위아래가. 이해했나요? 얘가 이누트위, 이누트위까지 거리 밥 얼마야? 4누트위, 4누트위. 여기서 잠깐. 잠깐. 6번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 이거 중학교 문제로 고치면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직이 있는데, 이게 사각형이야. 이게 수직, 이게 직각사각형이래. 근데 수선을 끌어내렸는데, 얘가 2고, 얘는 4래. 그치? 그 말이잖아, 지금. 요 길이 A라고 하자. 얘를 한 거 아니야, A가? A 얼마냐? 이거 본 적 있지, 이런 거. 이거 되게 많이 본 적 많을 텐데? 이 사각형? 이거 제곱은 2 곱하기 이거 뭐 한 적 없어요, 이거? 있어요. 있어? 2 곱하기 6, 얼만데? 12. 12. 그럼 얘 제곱이니까 2 루트 3. 자, 피타고라스 12 마이너스 4, 8, 2 루트 2. 아,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답 4 루트 2.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이 그림을 잘 모르나요? 중2 때 닮음이 나왔던 뒤지게 나왔던 그림인데. 왜냐면 삼각형 세 개가 닮은 거리거든. 이거랑 전체랑 이거랑.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준 그림은 이거야. 이거 고등학교도 많이 나와. 대학 시험에 이 삼각형 그림이 나온 적도 있어. 물론 요대로 안 주지만 수직을 딱 끊어. 그러면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 x라고 하면 이게 동그라미 되고 이 x가 돼. 그래서 여기를 내가 a, B, C, D라고 쓸게. 그럼 전체 이 삼각형 이거랑 안쪽에 A, B, C 있잖아. 이거를 각을 맞추게 해서 이걸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딱 눕혀. 모양을 똑같이 하려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자그마한 삼각형이 생겨. B가 1이 가고 그 다음 C가 2이 오고 A가 2이 와. 그래 이쪽 각이 여기가 생기고 요 각이 이 온다. 맞아? 얘, 아, C가 여기 있냐? 어, 얘 C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이 삼각형 닮은 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세우거든, 여기. 얘를 또 한 번 하면 세워서, 상 C를 세워서, 이렇게 그려주면 똑같은 모양이 생길 텐데, 그 다음에 이게 C가 가고 A가 이쪽으로 와. 점이 그 다음에 C 쪽이 D 쪽이 돼.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요걸 내가 증명한 거라면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요를 C라고 해봐야겠어. 그러면 요게 B니까 이게 B가 되거든. 그치? 그 다음에 BD BD가 어딨어? BD가 여기지? 아니다. 맞지? BD?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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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BD가 C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A 아니야? A?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한 거야. A 대 B는 B 대 C다. B 대 A다. 어? B 대 A라고? C 아니야? 아니. 아무튼 C 대 C 대 A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제곱하면 이거 곱하 이거다. 이게 진짜 어려운 그림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다 써먹었다니까. 이거 실제로 많이 나와. 실제로. 8번. 두 점이 있는데 AB와 X축과 교점을 펴라고 하자. 자, X축. Y축을 대충 여러분들 보기 좋게 내가 좀 그려줄게요. 마이너스 2, 6이면 좀 이렇게 좀 올라가겠네, 이렇게. 좀 놀릴까? 이거 마이너스 2, 6.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뭐 이만큼 있겠지? 답 나왔잖아. 허무하네. 그래서 AB를 직선으로 이으면 이으면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때 잘린 점, X축 잘린 여기, 여기. 잘린 점에 대해서 이걸 P라고 하자. 이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그럴 때 이거 대 이거는 얼마냐? 이게 문제 아니야, 지금? 그지? 답 얼마야?
다 눈으로 나오는 건데? 저 꼭 해야 돼? 아니, 이 점에 대해서 이 x축이니까 원래 쓰면 어떻게 해, 좌표를? 뭐 a, 0 쓸까 이렇게? x축이면?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 얼마냐 이 문제는 지금. 그치? 몇 대 몇이냐? 그럼 a 구해? 아니면 어떻게 고등학교, 중학교식으로 쓸까? 풀법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대 이거 구해 진짜 이렇게? 그럼 a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치? 이 거리야 구할 수 있어. 공식은 필요하면 쓰는 거야. 이 거리 구할 수 있어. 근데 A가 지워질까? 안 지워질 것 같은데? 이해 안 돼? 이 길이 구하면 AP라는 길이를 구해보자. 그럼 루트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6 나온다고. 자, BP. 자, 구하자, BP. 그럼 루트에다가 A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거 대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구하겠냐고, 얘를 모르는데. 그래, 안 그래? 다른 방법! 이거 해봐. 요 직선 구해볼까?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X가 몇 칸 갔어? 그때 몇 칸 내려갔지? 8칸.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인가? 그 Y는 마이너스 3분의 8x 더하기 얼마 이러겠네. 여기를 모르네. 그럼 얘 집어넣어. 이거를 이 점 지나가니까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네모. 얼마야? 3분의 2. 그럼 요 직선이 이게 x의 편 아니야? 거기다 y가 얼마 집어넣을 건데? 아니, 이 점 좌표를 구하려면 하면 이게 x의 편 아니야? 어떤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 뭐라고 하는데? x절편. 그럼 y가 얼마 집어넣을 거야? 0. 너 그때 a 얼마인데? 4분의 1. 그럼 이 점 좌표가 4분의 1, 1이라는 얘기네? 그럼 a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그럼 몇 대 몇 나오겠네. 이해 돼? 미친 짓이. 이렇게 풀면 죽여버려. 물론 푸는 것도 다행이지. 아, 3대 1이야. 응, 3대 1이야. 닮은 꿈 맞니? 이게 얼마야? 얘 얼만데? 3대 1, 3대 1. 합인데? 지금 내가 뭔 12번. 다음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가 있다. 야, 이거 별로 뭐. 자, 그런데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이 얘기잖아. 아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 대충 그릴 거야. 왜? 대충 그려도 될 것 같거든. B. 아, 그 다음에 참고로 고등학교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원래 그런 거야. ABC, large ABC를 쓰면 꼭지점을 표현하는 거고, small ABC 그러면 변의 길이를 나타내, 원래. 원래가. 그냥 관례야, 관례. 그 다음에 ABC는 이게 반시계 방향 돌려 쓰는 거야. 이렇게 쓰지 않아. 원래 룰이 A, B, C 이런 룰이야. C가 여기 있대. 근데 여기를 각을 이등분하겠다, 이렇게. 생기는 점을 D라고 하겠다. 이 점의 좌표 얼마인데? 한 악한 얘기네. 논리가 다 중학교 거야. 한 계산만. 좌표를 구하니까 고등학교 된 거야. 자, 이 길 얼마야? 루트 구해줘야 돼. 25 144 13. 자, 이 길이 루트 3의 제곱, 3의 제곱, 뭐 이래. 틀려, 야. 4의 제곱, 5. 아, 13대 5야. 그럼 얘도 몇 대 몇이지? 13대 5. 13대 5가 유지가 된다. 라고 했던 게 아까 배운 거 아니었어? 중학교 때? 그래, 안 그래? 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B
B와 C를 13대 5로 4분점 좌표 포함되나 보다. 이게 고등학교 거라고. 그럼 어떻게 했어 아까? 13을 1 곱해 52, 5를 줄 곱해 마이너스 25, 나누기 더해서 나누. 컴마 Y끼리 13을 1 곱해 52, 1 곱해 똑같네. 굳이 답이야. 이게 A, 이게 B야. 같네. 14번. 점 A를 한 꼭지보다 정사각형이 뭐지?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 그럴 때, 무게중심의 좌표가 0,1이다.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2를 어디가 2,2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을 꼭점으로 정사각형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근데 그거 중에 무게중심이 원점에 있대. 그럼 정해진 거잖아. 삼각형이. 아마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이거 봐라.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본데? 이해했나? 이해했어? 얘가 무게중심이면 이렇게 밀어요. 몇 대면? 2대 1. 이 점 좌표 얼마일까? 아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봐. 원점에서 이게 X 몇 칸 갔어? 두 칸. Y는? 그냥 반대로 가거든. 얼마만큼을? 반만큼. 그럼 왼쪽은 몇 칸? 한 칸. 아래는 몇 칸? 한 칸. 이러지 않을까? 너무 공식화 생각하지 말라고. 할수록 팔팔 하라고. 공식은 단지 이제 계산 복잡할 때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자, 근데 이게 얼만데? 이게 얼마야? 에헤이.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이라니까. 우리 루트 붙여. X끼리 빼 제곱해. 9 더하기 9 루트. 루트 18. 3 루트 2. 여기 한 변의 길이 얼마냐 이게 문제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몇 도지 원래? 그럼 2대 1대 루트 3 그런가? 루트 3자리가 3루트 2가 됐어. 얼마 곱한 거지? 루트 6. 답은? 2루트 6. 봐봐. 자, 오른쪽 그림 가서 세 점이 있다. 뭐, A란 점, B란 점, C란 점이 이렇게 있나 봐. 그런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 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참고로, 루케미, 요 직선이 있어. 어느 한 점이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거리로 가리킵니다. 이렇게. 오케이? 무조건 한 점에서 수직을 끌어내린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약속을 하는 거야, 서로. 자, 근데, 어떤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A라는 점에서 내린 이 길이, B에서 내린 이 길이, 수직거리가 정답. 이 길이 다 똑같아지는 어떤 L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해했나, 여기까지? 자, L 있다고 하자. 선분 AB 만나는 점, 여기를 P라고 하고, 선분 AC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럴 때, 선분 BC의 중점은 R이라고 하고, 그럴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해라! 뭘 와야? 뭐 얘 있잖아. 얘는 있잖아. 형제지 뭐. 엘 구해야 되나? 엘 구해? 직선이잖아. 떠가지고 뭐 직선 다 배웠잖아. 중학교 때. 엘 구해? 자, 엘 어떻게 구할 건데? 안 된대. 아니, 그러면, 아, 이 점, 어떻게 구해? 이 점, P 어떻게 구해? 중점이겠네. 뭘 응이야. 아, 얘랑 합도 1거 아니야, 이거랑. 그치? 그럼 중점이겠네. P점 좌표. 1도 아니네. P점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더해서 반, A.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 됐어? 자, Q.
마찬가지 AC 중점 아니야? 네. 아니 이 삼각형하고 얘랑 합동이겠지. 그래 안 그래? 합동이겠지. 공의 중점이겠지. Q 얼만데? A와 C 3, 마이너스 아 2분의 1 더해서 봐야 돼. 더해서 봐. 중점 2점. BC의 중점이야. 어떻게 돼? 2분의 1, 마이너스 2. 됐어? 네. 이거에 무게중심 구하래. 그럼 다 더해서 얼마? 나누기 3. 1, 감사해, 안 돼. 답 이거 아니야? 답 이거겠네.